KBO 40주년 기념 탑10 시리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던 최악의 꼴찌 팀 두 개의 영상에 이어 꼴찌가 아니어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던 팀들까지 합쳐 번외편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팀들이 선정됐는지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팀은 2016년 17년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무후무 4년 연속 통합 우승 달성에 성공하며 왕조 신화를 이뤄냈던 삼성 라이온즈. 하지만 2015년 뜻하지 않던 도박 파문 사건으로 팀 분위기가 박살이 나며 한국 시리즈 패배와 함께 5년 연속 통합 우승에는 실패. 그리고 맞이한 2016 시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했거늘 삼성은 2016년 역대급 추락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2016년 이에 삼성의 성적은 65승 1무 78패, 승률 4할 5푼 5리, 시즌 9위를 달성했었는데요. 추락하는 기간 동안 삼성은 특히나 외국인 투수 복이 정말 없었는데 2016년 외국인 투수였던 벨레스터는 3경기 12이닝 3패를 기록하고 5월 중순 방출되었었으며 레온 역시 부상 여파로 2경기 1패를 기록하고 방출. 새로 들어온 웹스터와 플란데도 영 힘을 못쓰며 4명의 외국인 투수가 거둔 성적은 6승 14패. 여기에 불펜을 지탱하던 임창용이 도박 파문으로 팀에서 이탈. 안지만 역시 덩달아 부진하였고 타선에서도 나바로 박성민이 팀을 떠났고 부상자마저 속출하며 삼성팀 역사상 최저순위를 기록.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2017년에는 김한수 감독과 함께 시즌을 시작. 중심 타자였던 최영우마저 팀을 떠났고 105만 달러나 주고 영입한 레나도는 두 번이나 강수 타구를 맞으며 부상에 시달렸으며 이에 11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6.80을 기록. 패트릭 역시 3승 10패, 평균 자책점 6.18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외국인 투수 복이 지독하게도 없었습니다. 국내 투수들도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며 스태티즈 기준 2017년 삼성의 투수 WAR은 82년, 85년 산미 청보, 2022년 하나 다음으로 낮은 6.74라는 처참한 수치를 기록합니다. 실점 역시 911점으로 역대 2위를 기록하죠. 여기에 2017 시즌 팀 타율 8위, 팀 홈런 7위, 평균 자책점 10위 등 여러 면에서 추락을 거듭하며 이해에는 55승 84패, 승률 3할 9푼 6리를 기록. 삼성 라이온즈 팀 역사상 최저 승률 달성, 2년 연속 9위 달성 등 삼성 팬들에게는 가장 기억하기 싫은 역대 최악의 시즌들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볼 팀은 2018년 NC 다이노스입니다. 2013년 1군 무대에 진입했던 신생팀이었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며 순위 경쟁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NC. 하지만 2018 시즌은 58승 85패 1무, 승률 4할 6리로 창단 첫 꼴찌를 기록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었는데 외국인 투수로 영입됐던 왕에이준과 베렛은 기대보다 아쉬운 피칭 내용을 선보였었고 토종 선발진 역시도 줄줄이 무너지며 그 짐은 자연스럽게 불펜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17 시즌 스태티즈 기준 불펜 WAR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던 NC였지만 2018 시즌 과부하가 걸리며 8위로 추락하였고 평균 자책점 역시 5.53으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팀 타율과 팀 홈런 역시 2018 시즌 최하위를 기록. 여기에 프런트와 현장의 불화설도 터져나왔었으며 2017 시즌부터 포수진에서도 골머리를 앓던 NC는 김태군마저 군대로 떠나버린 후 주전 포수 자리에 더 큰 왕구멍이 생겨버렸었고 무려 6명의 포수를 돌려가며 뭉탱이로 기용했었지만 단 한 명도 WAR 수치를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었으며 이에 폭투 92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폭투를 기록. 팀 포수 자책점 역시 773점으로 리그 1위를 기록. 여기에 선수들의 줄부상까지 겹치는 등 사방에서 악재란 악재들이 다 터져나오는 NC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NC보다 포수 문제로 더 심각한 골머리를 앓던 팀이 바로 2019년 롯데자이언츠였습니다. 강민호가 떠난 후 롯데는 새로운 주전 포수 찾기라는 큰 숙제가 주어졌었고 나종덕과 안중열을 중심으로 포수진을 꾸렸었지만 두 선수 모두 공수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2019 시즌 WAR- 수치를 기록. 2019년 롯데 포수들의 팀 폭투는 무려 103개로 라이브볼 시대가 시작된 1920년 이후 전 세계 프로야구팀 최초로 한 시즌 100폭투라는
비공식 신기록을 달성. 포수들의 연이은 폭투에 롯데 팬들의 혈압은 매일매일 폭풍 상승. 여기에 팀 수비 역시도 한 시즌 114개의 실책을 기록했을 만큼 수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선발 투수 5명 모두 두 자릿수 패배 달성 및 단 한 명의 투수도 10승을 달성하지 못했었으며, 2019 시즌 팀 출루율 장타율 최하위. 이에 롯데의 최종 성적은 48승 93패 3무, 승률 3할 4푼, KBO 10개 구단 최초 50승 미만 팀 달성, 15년 만에 꼴찌 달성, KBO 최다 꼴찌 달성 등 안 좋은 기록이란 기록들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최악의 시즌을 보냈었고, 하나마저도 어둠의 한국 시리즈에서 롯데를 넘지 못하는 눈물의 2019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2020년 SK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SK와 연경혁 감독이 함께했던 두 번째 시즌, 2020년 이에 SK의 성적은 51승 92패 1무, 승률 3할 5푼 7리를 기록. 에이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로 떠났고, 2019년 좋은 성적을 거뒀던 앙헬 산체스마저 떠나며 외국인 선발 투수의 활약이 절실했던 SK. 하지만 외국인 투수로 영입됐던 킹엄은 단 두 경기만 뛴 채 부상에 시달리며 7월 방출. SK불펜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서진용, 김태훈, 하재훈 역시 혹사여파 논란과 함께 하락세를 탔었으며, 2020년 5월 19일 충격의 10연패를 달성. 6월에는 연경혁 감독이 스트레스로 경기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으며, 2020년 9월 8일 키움과의 경기에서는 4회까지 10점을 뽑아내며 8점 차로 앞서갔지만 15대 16으로 역전패를 당하는 굴욕을 맛보며 또 한 번 10연패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9월 9일 경기에서는 2000년 7월 5일 이후 20년 만에 팀 역대 최다 연패인 11연패 타이를 기록. 창단 후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2020년의 SK 와이번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팀은 2021년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의 2021 시즌은 맷 윌리엄스 감독과 함께한 두 번째 시즌이었으며,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가장 약한 공격력을 자랑했던 시즌 중 하나였으며, 기아 팬들에게 고구마를 한 트럭 먹이던 역대급 답답이 시즌이기도 했었습니다. 타이거즈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팀 타율, 네 번째로 적은 팀 홈런 개수, 역대 가장 낮은 팀 장타율을 기록. 중심 타선을 이루던 터커와 최영우가 동시에 하락세를 보였었으며, 특히나 최영우는 망막 질환을 비롯해 허벅지 부상 등이 겹치며 WRC 플러스 99.8이라는 역대급 저조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커리어 로우를 달성. 팀 내 최다 홈런은 황대인의 13개 홈런이었습니다. 선발진에서도 양현종이 미국으로 떠나며 2020년 11승 투수였던 브룩스에 대한 기대가 커졌었으나, 8월 대마초 성분 검출로 인해 임의탈퇴로 팀을 떠났고, 맹덴 역시 불구끈 염좌로 이탈. 선발이 무너지니 불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이로 인해 윌리엄스 감독의 불펜 혹사 논란도 터집니다. 장현식 정혜영 불펜 듀오가 탄생하며 30홀드 30세이브 달성에도 성공했었으나, 장현식은 10월 8일 LG전을 시작으로 9일 하나전, 10일 더블헤더까지 모두 출장하는 4연투를 소화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두 선수 역시도 혹사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악재 속에서 기아는 5월 중순 팀 순위가 8위로 처지기 시작했었으며, 6월 말에는 10위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에 기아의 성적은 58승 76패 10무, 전체 9위를 기록. 맷 윌리엄스 감독과 조계현 단장이 성적 부진으로 옷을 벗었었고, 역대급 물타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10위 하나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최약체팀 탑10 번외편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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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